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크 남 24/7 칠링 나와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뉴진스의 슈퍼내추럴 리액션 비디오를 며칠 전에 올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했어요. 특히 그 뉴진스의 팬클럽이 버니즈 맞나요? 아마 버니즈 분들인 것 같은데 되게 좋은 말들 너무 많이 써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했습니다. 저는 걸그룹이 음악적으로 이렇게 진화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 채널을 오랫동안 구독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케이팝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언제를 단 게 있죠? 뭐 흑인 음악이나 힙합이나 아이돌 들이 음악적으로 좀 성숙한 완성도 있는 걸 갖고 오면 저는 그들을 응원할 의향이 굉장히 많고 영상을 찍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를 굉장히 많이 말했습니다. 이번에 뉴진스 슈퍼내추럴은 제가 힙합만큼이나 좋아하는 뉴잭스윙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전 뉴잭스윙의 정말 오래된 팬으로서 너무 뿌듯함을 느끼고 있어요. 아무도 안 하는 거를 뉴진스가 한다는 거 진짜 저는 그거 인정하고 예, 총괄 프로듀서인 미니지님 그분의 그 감각이 정말 대단하다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버니즈 분들인 것 같은데 일부 이제 분들이 저한테 슈퍼내추럴의 라이브 영상 같은 거를 좀 보여주셨어요. 이런 게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반응 영상 찍어보는 게 어떻겠냐 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슈퍼내추럴 앨범이 나오는 당일날도 일본의 어떤 아침 방송에 뉴진스가 출연해서 슈퍼내추럴을 부르는 거를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예전일 거예요. 비퍼스트 관련 영상을 찍었을 때 CDTV라는 데 출연한 비퍼스트 영상을 관련해서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그 CDTV 뉴진스가 출연을 했는데 이 라이브하는 장소나 바이브가 너무 좋아서 안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뉴진스의 슈퍼내추럴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뉴진스의 슈퍼내추럴 CDTV에 출연한 라이브 퍼포먼스를 시청을 해볼까 합니다. 저 뒤에 보이는 게 제가 일본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도쿄 타워겠죠? 아닌가? 건물 옥상 같은 데서 라이브 퍼포먼스 하는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거는 영상 무조건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긴 말이 필요 없죠? 곧 파트 2 뮤직비디오도 나와서 기대가 되는 중인데 뉴진스의 슈퍼내추럴 CDTV 라이브 퍼포먼스를 지금부터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근데 해인 그분이 그 부상을 당하고 춤을 못 추니까 저 토끼타를 쓴 분이 이제 해인의 역할을 하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질감이 없어. 마치 저 분이 해인 그분 같아. 신발 멋있었는지도 보게 돼요. 아, 해린 저분이 제가 뮤직비디오에서 봤던 스프림 나이키 콜라보한 그 다윈이라는 신발 그린색 있잖아요. 그거 신었네 요번에도. 왠지 다니엘 저분은 실루엣만 보면 메종 마르지엘라 콜라보 살로몬 신발 같거든요. 근데 확실하지 않아요. 와, 댄서들도 뭐 샥스 신고 좋네. 와, 진짜 내가 살면서 최고 하이파이 걸그룹에게 뉴잭스윙 음악을 듣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와, 이 안무 보셨죠? 이거 이렇게 손 이렇게 쭉 뻗는 거 진짜 옛날 고전 뉴잭스윙 안무예요. 와, 춤이 굉장히 하드예요. 아니 배경이 그래서 그런가? 솔직히 뮤직비디오도 끝내주는데 이 라이브 퍼포먼스도 무슨 뮤직비디오처럼 보여. 와,
아, 저 다윈 신발 신은 거 정말 잘 신었다. 너무 어울려. 아, 너무 잘하시는데? 토끼탈 쓰신 분? 마치 멤버였던 것처럼. 와, 그러니까 나는 이 훅 부분이 안무가 너무 타이트하니까 솔직히 제가 반응 영상 처음에 올렸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 숨이 안 찰까? 진짜 이거 정말 힘들어요. 춤을 못 추지만 내 눈으로 봐도 뉴엑스윙 안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보면서도 느껴지는데. 하, 토끼춤. 사실 팬클럽 이름도 버니즈고 뮤진스를 상징하는 캐릭터가 토끼잖아요. 근데 뉴잭스윙의 그 고전 춤 이름이 또 토끼춤이 있잖아요. 참 절묘하게 잘 맞아떨어지는 게 맞네. 와,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안무가? 이전에 뉴진스가 팀벌랜드 부츠 신고 춤췄잖아요. 하우스 이달 때 팀벌랜드 부츠 신고 이거 안무했으면 절대 못했어. 너무 무겁거든. 아, 근데 저는 이 곡 들으니까 은근히 고음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격렬한 안무 같은 걸 생각해서 일부러 고음을 많이 안 넣은 것 같아. 와, 아, 솔직히 이거 일본 활동도 좋은데 한국 활동도 해주면 반응 생각보다 되게 좋을걸요? 그러니까 일본만 좋은 게 아니라 한국도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한국도 예전 진짜 오래된 올드 케이팝들을 보면 뭐 듀스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뉴잭스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아, 진짜 멋있다. 그쵸? 와. 그리고 영상 왼쪽 상단에 저 앨범 아트워크 보세요. 제가 앨범 아트워크를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타카시 선생님의 그 콜라보가 들어간 로고가 있다는 게 난 너무 신기해. K-POP에 관심이 없어도 뉴진스는 진짜 음악을 나도 찾아 듣게 돼, 진짜로. 그리고 제가 이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뉴잭스윙도 보면 굉장히 하드한 댐핑에 격렬한 안무에 굉장히 공격적인 음악들이 있고 이렇게 좀 약간 그러니까 멜로우한 분위기의 뉴잭스윙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저는 남자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뉴잭스윙 들어온 사람의 입장에서 둔탁하고 굉장히 하드한 뉴잭스윙을 좋아하는데 잘 들어보니까 뉴진스가 제일 잘 소화할 수 있어요. 이런 멜로우한 스타일을. 저는 좀 이 곡 들으니까 블루지함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뮤직비디오에서 보면 그 시티팝 같은 영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래픽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기 밤 배경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서양에서 얘기하는 있어 바이브라고 얘기하는 그 바이브가, 그런 칠한 느낌의 바이브가 있어야 이런 곡들을 잘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안무가 진짜 하드합니다. 곡은 멜로우한데 안무가 진짜 하드해서 호흡관리를 하면서 진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되게 많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소화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진짜 저는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올해 K-POP 아이돌들한테 뭐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도 뭐 다른 건들도 있지만, 아, 현재로서는 슈퍼내추럴을 이길 만한 트랙은 아직 없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